안녕하세요, 뿔리뿔리 지블리 여러분. 아직도 1타 직원이 되려 하는 G시스터즈의 G1, G2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 아니죠. 사실 지블리 여러분이 저희를 보려고 유튜브에 지수쿨을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정말 섭외하기 힘들었어요. 일단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수쿨의 이름, 간판, 지수쿨의 포근한 이 남자, 이구역의 교육학 넘버원은 나야. G시스터즈의 쿨한 TV 첫 번째 게스트 구평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 말고 카메라 앞에 직원들과 서보시는 건 처음이실 텐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새로운 느낌이랄까? 네, 저희는 떨리네요. 저희가 지블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끔 질문이 난해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쉬운 질문을 해. 어려운 질문은 no. 알겠습니다. 네.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이디 구블리 하트 뿅뿅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요즘 교수님 올해 완벽 적중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올해 교육학 출제 경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2020년 시험, 2021년 시험은 기존의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보다는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과 이해를 묻는 단순한 논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020년부터는 사실 본격적인 논술 시험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론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을 적어라. 학교에 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차원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라. 또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교사들의 특성이나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나 이해를 묻는 시험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교사들의 생각과 교사들의 사고방식과 학교 현장에서 지식과 이해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것을 묻는 시험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이해의 문제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는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점수의 격차는 추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풀어나가시느냐가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암기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가올 2022학년도에 적중률은 어떨지 예상해보신다면요?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문제든지 간에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사고방식에 제 사고방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교재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논문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쓰는 칼럼도 많이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적중률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이디 아롱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2021년에 교육학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드디어 구평 SM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라며 두근설렘하다는 질문이었네요. 교육학 1년 커리큘럼은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과 심화, 그 다음에 3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는 기출문제 풀이와 이론 정리와 핵심 정리들, 7, 8월 달에는 영역별 모의고사, 9월에서부터 11월 시험치기 전까지는 동형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의 변화가 추론적인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모의고사 때 잠깐 이 추론 문제를 다루면 적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착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 과정을 하면서 추론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이해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기본 이론에서부터 가져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 2월 달 강의 같은 경우도 8주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계획표에는 8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주 정도 갑니다. 이론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도 마찬가지로 한 12주 이상의 우리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객관식 기출문제, 주관식 기출문제, 그다음에 그 이론 정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니 지금 논술형 시험을 보는데 왜 객관식 기출문제를 다루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가 거의 모든 이론적인 영역에서 이미 다 출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 문제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범위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는 것을 알면은 좀 더 이제 이론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7, 8월 달은 동형은 아니고요. 영역별 문제를 다루는 건데 기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론 문제를 서서히 이제 워밍업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적중을 높이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의 경우입니다. 11월 우리가 한 셋째 주 시험이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한 11주 정도의 모의고사를 다루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추론 문제를 많이 다루고 가지고 학생들이 좀 싫어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론 문제를 많이 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시험을 치고 나면부터는 수강생들이 그 이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채점자들이 이미 훈련이 잘 되었다. 현직 교사들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채점자로 쓰고 현직 교사들이 이제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추론 문제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채점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식을 내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보다는 추론 문제를 다루면서 교사들의 생각과 사고를 높이려고 한다.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기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다. 91월에 모의고사반 마지막 강의에 요약 정리본을 주시잖아요. 그게 지불리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수강생들분들이 좋아를 해서 제가 보통 이제 시험 이제 9월 달이나 7, 8월 달에 전부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교재로 요약을 해 나가는데 그 이제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또 다른 제가 요약을 주면은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요. 수업 들으시면서 교수님 밥 사주세요. 달고나 커피 사주세요. 하시면은 다 주실 거예요. 좀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시겠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구연복장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구독자 교재 이벤트가 있던데 교재 새로 출간되는 건가요? 올해 교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구연뽀짝한 표정으로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가 있고 마인드맵이 있는데 이제 세 권이 가장 이제 주축입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서브노트가 좀 요약을 하고 그 요약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마인드맵 교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권 교재를 다루는데 사실은 시험에 어떤 지식적인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개정을 합니다. 올해도 개정을 했고요.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을 조금 소소하게 엮고 뭐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 발간될 때마다 추가되는 부분이나 변경되는 부분들을 다음 카페에다가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전 책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강의 시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좋아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과 같은 서브노트와 같은 교재를 이렇게 이제 암기 카드로 만든 겁니다. 암기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는 책상 위에 놓고 앞에는 문제, 뒤에는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같이 나올 예정이 암기 박스라는 것을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놓고 외우면 뒤쪽으로, 못 외우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개나 5개씩 꾸준하게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중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이미 작년 거는 품절이 되었습니다. 품절이 돼서 올해 다시 개정을 해서 낼 예정입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은 잉크가 막 마른 따끈따끈한 신간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너무 아쉽죠? 교수님께 지스쿨이란? 지스쿨이란? 제 삶과 지스쿨의 삶은 거의 동료적 입장에서 지속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있어서 어떻든 지스쿨은 제 삶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훨씬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강의하는 이제 동료 강사분들과 같이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스쿨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저희가 굳이 동공지진 하면서 교수님을 부른 이유가 있죠. 자, 교수님, 이벤트 하나 진행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벤트에 당첨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 카드를 그 암기 박스와 함께 택배비도 지스쿨에서 부담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꼭 만나고 싶다 하시는 게스트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지스쿨의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